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 네. 정말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죠. 맞습니다. 바로 어제죠. 3월 27일부로 새롭게 발표된 개정법이 있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법, 뭐에 대한 개정법이었냐면 금년부터 2년간 연방정부에서 내놓은 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이 시행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신분의 분들은 이제 주택을 구매하실 수 없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네. 네. 뭐 예외적인 좀 있었는데 네. 정격 발표가 돼서 맞습니다. 어제부로 법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세 가지 내용을 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핵심적인 네. 주요 세 가지. 네. 그 첫 번째가 워크 퍼밋. 네, 취업 비자 네. 소지하신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4년 중에 3년을 세금을 보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구입을 하실 수 있게 좀 면제를 해 주었는데요. 그 조항이 아예 폐지가 되고요. 취업 비자의 남은 기간이 약 6개월, 그러니까 정확히는 183일 정도가 이제 구매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남아 있다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예외, 뭐 말씀하셨던 4년 중에 3년을 여기서 텍스 파일링 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고 네. 이제는 무지던가 따지지 않고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으면 네.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구매 시점으로부터 183일 맞습니다. 남아 있어야 네. 된다는데 이건 연방법 에 대한 개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뭐 물론 연방정부는 이걸 지금 이 조항을 폐지를 하지만 그래서 사실 여전히 BC주에는 20% 외국인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내 이제 집을 살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바로 이제 계약하자 하실 수도 있지만 외국인 취득세가 몇 퍼센트죠? 20%죠. 예, 구매가에. 일반적으로 취득세 캐니디언들도 내야 되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렇죠. 그 예, 제가 스티브법이라고 하시는 계산법. 2% 마이너스 2,000불. 네. 80만 불의 기준을 둔다면 16,000불, 12,000불, 14,000불을 내셔야 되는데 일반 캐니디언들도요. 네. 아, 거기다가 20%를 얹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80만 불의 20%면은 또 16만 불. 그래서 합이 17만 4천 불이 되는 거죠. 엄청나죠. 사실 네. 좀 세죠.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025년 이전에는 구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구입은 가능하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심지어 실제로 2022년 12월 31일 날 외국인 구매 금지법 오기 전에 하겠다 해서 맞아요. 우리가 도와드린 분들 네,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뭐 취득세 내더라도 난 하겠다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드물긴 하겠지만 네. 근데 오히려 분양 쪽으로 이게 또 눈을 좀 맞습니다. 돌리실 그런 워크퍼밋 소지자들이 있을 것 계실 같아요. 거예요. 네. 왜냐면 분양은 사실 지금 당장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등기 이전 시점이죠. 완공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잔금을 납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계약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20% 외국인 추가 취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추후에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등기 이전을 하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셔야 되는 그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3월 27일 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년 기준에서 3년 동안 텍스 파일링 한 이런 취업 비자 소지자들한테만 이제 계약서를 쓸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분양도 네. 안 그러면 아예 계약서 자체를 못 썼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3월 27일부로 계약서를 쓰실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느냐라고 또 네. 물어보실 텐데 아직까지는 네, 학생 비자 소지자 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지만 저희가 또 추후에 생기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개정이 된 것이 빈 땅도 구매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TMI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빈 땅도 새 집처럼 GST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빈 땅이 80만 불이다 네. 하면은 곱하기 5% GST는 늘 5%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4만 불을 또 얹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외가 된 것이 개발 목적. 네. 네, 개발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집들은 또 외국인들도 사게끔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을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목적의 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집들은 또 구입을 외국인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저희가 세 가지 핵심 개정법을 제가 좀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한테는 희소식일 거고 어떤 분한테는 별로 좀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시민권자나 이제 영주권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살려고 하는데 엄마들 경쟁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바이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죠. 이제 이미 지금 시장이 좀 꿈틀꿈틀하는 이 마켓에서 저 새로운 경쟁자들이 추가가 되는 셈이니까 좀 불안해하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워크펌이 갖고 있고 난 여기서 영주권을 딸 거야 계획했던 분한테는 진짜 막 엄청난 희소식이죠. 희소식이죠. 사실. 그래서 네. 분양을 사야 되겠다. 이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며칠 남아 있어야 된다고? 구매 시점으로부터? 183일입니다. 네, 183일이 남아 있으면 지금 가서 5% 다운, 디파짓을 걸어야 되겠다. 네,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는 이게 또 희소식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셀러분들은 아무래도 바이어분들, 내 집을 살려는 바이어분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좀 더 그 좋은 가격에 내 집을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끝내는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한정된, 매물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끔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워크퍼밋 홀더들도 이제 다 살 수 있으니 이거는 이제 셀러들한테는 되게 희소식일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있잖아. 이거 저 우산 들고 있는 자식한테 비가 오거나 또 양산을 어쨌든 저 속보를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